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만세 선인장입니다. 위에 보면 말라서 조금 시들시들한데, 이 애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날 치킨을 사러 갔는데, 그게 줄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치킨집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내가 가져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심었는데 위에가 계속 말라서 한번 잘라줬습니다. 물을 뿌리는 안 났지만 일단 물을 줬고요. 줄기가 아직 끝부분은 말랐지만 밑에는 아직 통통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쁜 자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뿌리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. 좀 기다려 보면 지금 봄이니까 좀 싱싱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되면 그 치킨집에 가서 이 만세 선인장 본체를 한번 찍어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만세 선인장을 로드킬 선인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좀 다소 무서운 이름인데, 그 로드킬 당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아마 두팔쫙 펼치고 있는 모습이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. 이 화분은 저 수저통으로 서던 그 통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만세 선인장을 심어 놓았습니다. 여기 이쁘게 두팔 모양으로 자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만세 선인장입니다. 이 만세 선인장은 제가 2개월 전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사연이 많은 녀석입니다. 제가 치킨집에 갔을 때 줄기가 떨어져서 버려 있어서 제가 치킨집 사장님한테 제가 들고 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데려와서 키웠고요. 심었을 때 밑줄기가 마르면서 한 반턴 정도는 말라서 잘려 나갔고요. 어느 순간부터 마름이 멈추고 이 수준이었는데, 이렇게 옆에 이쁘게 자구가 올라왔습니다. 동그란 자구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만세 선인장처럼 오른쪽 말고 만세 선인장 이름답게 왼쪽에도 똑같이 자구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. 일단 이렇게 선인장이 사라지고 예쁜 동그란 자구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. 치킨집에 있는 그 모체 선인장 동영상도 올렸었는데요. 그 모체 만세 선인장처럼 대품으로 얼른 얼른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세 선인장 치킨집에서 입양해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고까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영상 올립니다.
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마치고요. 동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끝. 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만세 선인장 영상 올립니다.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이 만세 선인장은 사연이 깊은 만세 선인장입니다. 제가 치킨 사러 치킨집에 갔다가 자구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방치돼 있길래 사장님한테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해서 가져와서 화분에 심었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 정도가 말라서 잘려나갔고요. 죽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자구가 조그만 게 나왔었습니다. 저번 영상에 조그만 자구 영상을 보여드렸고요. 이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이제 몸체보다도 더 길게 자구가 자랐습니다. 이제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쉬운 점은 만세 선인장인데 양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팔만 들고 있네요. 양쪽에 한쪽에 더 났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 더 나기 전까지는 저요 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. 한손 들고 저요 하는 모습 같아서 저요 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. 옆에 프리티 리들 토마토가 떴고 좀 묵고 있네요.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 치킨집에 있는 모체를 보신 분은, 사진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높게 자라더라고요. 한 70cm, 80cm 이상으로 높은 모체였습니다. 그것만큼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햇살 가득한 아침에 초여 선인장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이상입니다. 끝.